6.25 전쟁 제65주년 형산강 도하작전 전승기념 행사가 오늘 포항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형산강 전투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넋을 기린 뒤6.25 참전 노병을 축하하고 표창했습니다. 형산강 전투는 1950년 8월에서 9월 44일간 전투에서 국군 2,301명이 전사한 격전지로 9월 19일 도하작전이 성공함으로써 포항 탈환과 압록강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